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하고요. 먼저 코알라 캐릭터를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3, 하이트는 1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패스를 변형하겠습니다.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80% 패스를 축소합니다. 자, 그런 다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클릭하겠습니다. 레디우스는 6mm를 입력해서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색상으로 하단 중앙에 타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완성 형태의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합쳐줍니다. 라이트를 클릭해서 지기를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고요. 자, 동일한 색깔로 얼굴과 겹치도록 왼쪽 상단에 다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다운 하단에 고정점을 클릭해서 핸들을 보이게 하고요. 왼쪽 핸들을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약간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안쪽에 Shift를 누르고 정원을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색상은 이미 색상으로 구별되도록 배치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과 귀 부분의 경계 부분의 오브젝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얼굴 모양을 선택하고요.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옵셋을 1mm 입력해서 만든 후에 귀 모양과 함께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백을 이용해서 뒤쪽에 겹친 부분의 오브젝트가 빠지도록 정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펜툴로 귀 모양의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동일한 색상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상이 검정색으로 지정된 정원을 그려서 코의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아래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0.5mm를 입력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고 면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엘립스 툴로 타원 형태를 그려서
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흰색 타원을 그리고요. 아르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하이라이트를 만듭니다. 면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20도를 입력해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계속해서 눈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원을 그립니다. 면 색상 흰색을 지정하고요. 타원의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한번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큰 정원은 검정색을, 그다음에 작은 정원은 흰색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좌우 대칭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Shift를 눌러서 선택 해제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Reflect 툴을 선택하고 Ctrl Y를 눌러서 코 모양 중앙에 센터를 Alt 누르고 클릭해도 되고요. 표시한 수직 안내선을 참고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버티컬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자, 머리 모양 위에 잎사귀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위스는 5, 하이트는 25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제시된 면 색상을 지정하고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모양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이쪽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위로 이동해서 패스를 잎사귀 모양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아크 툴로 제시된 컬러의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고요. 두께는 EPT를 적용해서 그림처럼 볼을 그려줍니다.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고요.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한 지점에 정렬을 해서 뾰족하게 만들겠습니다. 에버리지의 보스를 클릭하고 OK를 눌러주면 그림처럼 뾰족한 형태로 패스가 변형이 됩니다. 로테이트 툴로 끝 모양에 클릭한 후에 회전 축을 지정하고요. 길이를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 위에 배치한 후에 랜디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회전하여 복사하겠습니다.
회전축을 지정합니다. 일단 회전을 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한 후에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자,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회전합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한번 눌러 반복해서 회전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잎사귀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하단 축을 지정하고요. Alt를 눌러서 클릭한 후에 그 축을 지정을 해서 80%를 입력해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오브젝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60% 축소하여 배치를 하고요. 그룹 셀렉션 툴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제시된 컬러로 잎사귀의 색상을 각각 지정해서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별 문양을 만들어서 패턴을 등록할 텐데요. 도구 상자에서 스타트를 선택하고요.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Radius 5는 10을, 2는 6을, 포인트는 8을 지정해서 그림과 같은 별 모양을 만듭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라운드 코너를 지정하고요. 4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확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1mm를 지정한 후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툴로요. 클릭한 후에 9, 5, 4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별 모양을 그립니다. 제시된 색상을 지정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중앙 배치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려진 별도 라운드 코너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이펙트는 이펙트 메뉴 두 번째 줄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대화 상자에서 설정된 값 1.5mm를 입력합니다. Exte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줍니다. 자, Rotate 툴로 더블 클릭해서 4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회전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명 컬러를 지정하고요. 불투명도를 60%로 지정해서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중앙에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색상은 명 컬러 C 80, Y80을 지정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으로 적용하기 전에 패턴의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 문양보다 큰 정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그릴 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중앙에서부터 정사각형 그릴 수 있고요. 연색, 테두리색, 투명으로 지정해서 ND로 보냅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합니다. 패턴의 이름은 별 문양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뒤쪽에 투명한 사각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 문양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커피 캐리어 모양을 만들 텐데요. 기본적인 형태는요.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합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위스는 66, 하이트는 33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상단에 둥근 사각형을 위스는 42, 하이트는 35, 코너 레디우스는 9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겹쳐서 배치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한번 지정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상단 중앙에 그리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20에 7, 9mm를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도 배치하겠습니다. 클릭하고 25, 49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둥근 사각형을 동일한 거리로 오른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쓰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을 클릭해도 되고요.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해서 대칭적으로 복사해도 되겠습니다. 옵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전체적인 모양을 완성합니다. 자, 그리고 선을 그려서 배치를 할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캐리어 형태의 왼쪽 상단에 모서리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길이는 60, 6을, 각도는 0을 입력해서 수평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1피트를 지정하시고요. 제시된 컬러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23에 앵글은 270을 입력해서 수직선을 그림처럼 그려 배치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계속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배치를 하고요. 그려진 수직선에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1피트를 지정하시고요. 대시드라인을 체크하고 대시는 8피트를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펜툴로 오른쪽에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을 연결할 때는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으로 드래그를 해서 유지합니다. 이때 핸들이 수평이나 수직 45도를 유지해야겠다 이럴 때도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두 개의 열린 패스가 그려졌습니다. 이제 라인 세그먼트로 계속해서 사선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두께는 0.5pt를 지정하고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는 2pt를 지정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대칭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축을 지정하시고요.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커피 캐리어 중앙에 정원을 그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상단 중앙에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하고요. 상단에 그려놓은 별 문양을 선택합니다.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그림처럼 가운데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패턴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66, 하이트는 13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하단에 겹쳐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면 색상에 스와치에 등록된 별 문양을 클릭해서 무늬가 패턴이 적용되도록 해줍니다. 적용된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20%를 지정하고요. 옵션에서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패턴의 체크를 해줍니다. 불투명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80%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제시된 문자를 입력해 줍니다. 콜라 하우스를 제시된 조건에 맞게 입력하고 캐리어 오른쪽 하단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테이크아웃 에스프레소를 입력한 후에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 90을 입력하고요. 패턴을 적용한 이후에는 패턴의 크기를 조정한 이후에는 옵션에 패턴셋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적용 안된 오브젝트는
특별히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오브젝트에 체크를 한 후에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대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캐리어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X와 Y의 옵셋을 22를 지정하고요. 블러는 1.2를 입력해 줍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컵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컵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색상을 초기화하고요.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제시된 크기를 입력해 주고요. 하단의 모양을 축소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을 70%로 지정해서 패스를 축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리니어 클릭하시고요. 앵글은 0도, 그리고 왼쪽, 오른쪽 컬러 지정하신 후에 중간에 추가해서 제시된 색상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크기 모서리 둥근 정도가 다른 4개의 오브젝트를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좀 덜하게 해주시고요. 더 둥근 형태를 만들겠다 할 때는 위쪽 방향키를 눌러주세요. 완전히 둥근 형태는요,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각각 달리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고요. 자,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둥근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고요.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뚜껑의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맞춰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하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주신 사각형과 뚜껑 형태를 같이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컵 모양 중앙에 오브젝트를 배치할 텐데요. 커피 캐리어 형태에 있는 원과 별 문양을 선택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Ctrl Y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 콜라 하우스 문자도 동시에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 Ctrl V로 컵 모양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글자는요, 17pt로 크기를 조정을 할 거고요. 상단에 배치하고요. 원과 별 문양은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180%로 확대해서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꿔볼 텐데요. 바깥쪽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변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적용한 선을 그려줄 텐데요. 오브젝트의 선택이 해제되었을 때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하고요. 제시된 브러쉬 아티스틱 언더바 초코차콜 펜슬을 선택한 후에 제시된 차콜 펜슬을 지정합니다. 자, 본 모양의 양 끝을 보시고요. 시작 지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1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다큐멘트 왼쪽 상단에 제작해 놓은 콜라 형태를 선택하고요. Ctrl C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콧 모양에 Ctrl V를 세번 눌러서요. 각각의 모양에 맞게 회전하고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를 조정할 때 조절점의 모서리를 드래그 하시는데요. 비율에 맞춰서 조정할 때는 반드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쉬프트는 마우스 빼기 전까지 꼭 누르고 계셔야지만 비율이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맞게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해서 원처럼 배치를 하고요. 겉모양 하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Ctrl C, Ctrl F로 제자리에 붙여 넣은 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면서 마스크를 적용한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해 줍니다.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요.
이쪽에 오브젝트는 정돈을 다시 해주면 되겠죠?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화면 보기를 다시 설정한 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